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뷰노를 시작으로 두산 로보틱스와 롯데웰푸드, S&T 다이내믹스, CJ제일제당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기동현 대표의 종목은 한미글로벌, 솔루엠, 노을, 엠로, 웅진, 싱크빅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먼저 골라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잘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매수나 아니면 계속 수익을 실현하면서 조금 더 높은 수익 기대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시거나 관심이 생기신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종목들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길건우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뷰노입니다. 뷰노. 네, 뷰노 뭐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이제 뷰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니까 국내 이제 빅5 대형 병원들 있잖아요. 저희가 네. 흔히 얘기하는 뭐 삼성, 아산 뭐 이런데 대부분 이제 거의 이제 들어가는 게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내년에는 북미 쪽이랑 일본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실적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이슈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고위험 환자가 퇴원 하루 앞두고요. 딥카스를 적용을 한번 해봤답니다. 네, 근데 추가적으로 병을 찾아가지고 환자를 살렸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뷰노의 AI를 통해서 뭐 진짜 병원에서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이게 성장에 대한 기대치뿐만이 아니라 아 진짜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것들로 빠르게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적용 병원 수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9월 달에 한 43개의 병원 정도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한 60개 이상은 충분히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상급 종합병원이 우리나라에 360개 정도 있는데 아마 3년 안으로는요. 대부분 아마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아마 시장의 규모에 대한 매출만 계산해도 2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실적이 가셔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지 뷰노 첫 번째 종목으로 길건우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한미 글로벌입니다. 한미 글로벌. 네, 국내 건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미 글로벌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것들을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어떤 국내 건설사로 보시기보다는 하이테크 건설사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하이테크 사업장이라든지 해외 사업장들을 조금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면서 네. 마진율을 좀 높인 점들이 이번 실적에 좀 유효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용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으로 보자면 네옴시티 이제 건설 노동자들의 어떤 숙소 관련 사업들 그리고 영국의 모노파일 그리고 KTNG 인니 쪽의 담배 공장 그리고 베트남의 스타레이크 등의 다양한 사업장에서 해외 사업장에서 조금 실적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점들이 최근에 우호적인 어떤 환율 환경까지 더해져서 지속적으로 성장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 쪽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증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워낙 이제 서버를 처리해야 되는 그 데이터량이 증가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이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 PM으로는 가장 선도적인 건설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수혜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 같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공공기관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산운용사들이라든지 투자사들의 어떤 상업용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는 점들까지 네.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글로벌까지 두 분이 첫 번째 종목 각각 시간 딱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장안의 화제인 두산 로보틱스네요. 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보다
구단이 협동 로봇에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산업용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조금 제한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것 또한 협동 로봇으로 대체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협동 로봇 시장에서 글로벌 1위로 따진다라고 하면요.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있고요. 2위가 일본의 환악, 3위가 대만의 테크맨, 4위가 우리나라의 두산 로보틱스인데 지금 25kg 이상을 뭐 적재할 수 있는 협동 로봇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요.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1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도 산업용 로봇을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25kg 이상이 가능하다라는 거는요. 산업용 로봇 또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23년도에 글로벌 그 로봇 관련 회사들, 협동 로봇 관련 회사들 성장률을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높습니다. 한 45%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환학이 25%. 그다음에 1위였던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체 구간이거든요. 근데 아마 24년도에도 아마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25kg 이상을 가지고 있는 협동 로봇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해외 매출 비중도 70%에 달하다 보니까 실적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보신 것처럼 오늘도 7% 넘게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상승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솔루엠입니다. 솔루엠. 네, 뭐 매분기 전자 가격 표시기라고 합니다. 이 ESL이 안정적으로 좀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 네. 기존에 이제 종이 가격 표시기 같은 것들 보면 이제 마트라든지 점포 같은 데 배치가 되는데 네. 뭐 한 번 가격이라든지 재고를 바꿀 때마다 뭐 시간이나 인력 면에서 상당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ESL로 모두 교체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뭐 시간이라든지 비용 면에서 많은 절약들을 좀 갖고 오고 있는 거고요. 뭐 도입을 했을 때 뭐 점포 업장에서는 뭐 18개월에서 36개월, 그러니까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 설치 비용을 모두 회수할 정도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효과가 앞으로 상당히 큰 부분이고 계속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스마트 매장이 늘어나고 있고 물류센터 등이 무인화됨에 따라서 이 가격 정보 표시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들, 이런 점들이 솔루엠의 성장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SL 사업 외에도 전기차 이제 충전기용 파워 모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인증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탑티어 브랜드들과 지금 파일럿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공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공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또 사업을 하고 있던 게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기존의 이 가격 정보 표시기는 저전력의 LCD 모니터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부족하네요, 설명. 여기까지 설명하실 게 너무 많지만 네. 일단 솔루엠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네, 롯데 웰푸드입니다. 롯데 웰푸드. 네, 웰푸드 하면 잘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냥 롯데그룹에서 종합식품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뭐 껌도 있고요, 스낵도 있고요. 웬만한 그 식품 관련된 건 다 네, 취급하는 게 이제 롯데 웰푸드고요.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 41% 정도가 올랐는데 네. 이게 이제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 껌이랑 스낵 판매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때 사실은 저희가 안전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해보셔야 되는데 먹는 것들은 여기서 조금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해외 매출, 그러니까 사실 스낵 관련 기업들이 좀 한계성이 있었던 게 뭐냐면 국내 매출이 굉장히 국한돼 있었던 건데 최근에 해외 매출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랑 카자흐스탄 중심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도 이제 생산성도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 게 인도에 지금 초코파이 라인만 세 번째 라인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만큼 그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이 초코파이가 인도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플러스로 지금 내년 4월쯤에는요. 빙과 신 공장도 인도 쪽에 증설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캐파도 꾸준하게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도 법인이 지금 보니까 3년 평균 연 평균 33%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롯데 웰푸드까지
함께 해외 쪽에서의 매출 기대하면서 주가 상승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노을입니다. 노을. 네, 혈액과 세포를 분석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이제 진단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네. 주력 제품은 마이랩 DX라는 디바이스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말라리아라든지 뭐 혈액 분석 그리고 암 진단까지 3개 분야에서 총 8개의 질병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특징적인 것은 무리 없이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 없이 세포가 염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물을 사용해서 염색을 하게 됨으로써 폐수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했고 또 이제 물이 없는 그러니까 인프라가 부족한 틈새 시장을 좀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몽골 지역이라든지 실제로도 앙고라에 지금 말라리아 진단 플랫폼이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규모는 20억 원 정도인데 작아 보이지만 이 노을의 지난해 매출 5억 원에 대비해서는 약 4배 정도 큰 계약입니다. 그만큼 지난해까지 매출 5억 원 정도로 상당히 작은 기업이었지만 지금 올해 남아있는 공급 계약까지 모두 합치면 약 150억 원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와 대비해서는 상당히 퀀텀 점프한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바로 상반기까지 인도, 중동, 북미까지 해서 약 360억 원 정도의 수주 잔고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혈액 분석 솔루션 그리고 자궁경부암 솔루션까지 도입이 되게 된다면 충분히 매출이 증대되는 데는 추가적인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을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 네. 뭘까요? S&T 다이내믹스입니다. S&T 다이내믹스. 네, 그 방위 산업이랑 뭐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상용차용 파워트레인 공작기계 전문 기업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매출을 보니까 그 방위 산업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현재 이제 주 거래처만 보시더라도 얘네들이 그래도 실적이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주 거래처가 방위 산업청이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트럭 상용차인 다임러 트럭, 그다음에 KG 모빌리티,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 이게 주 거래처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 어찌됐건 수익이 매출이 오르면은 수익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좋았던 거는 방위 산업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폴란드 대규모 방산 계약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실적으로 찍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요 제품이 뭐냐면 변속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차랑 자주포에서는요 변속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변속기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타이 전차용 트리키에 납품한 알타이 전차용 자동 변속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K9에도 변속기 그 조립체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7년까지 납품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는 게 일회성이 아니라 27년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알파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우디랑 그 사우디에 있는 방산 기업이랑 MOU를 체결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년에도 여기서도 기대감이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T 다이나믹스 방산주도 한번 저희가 내년까지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종목이죠. 기동현 대표님의 종목이 이번에 엠노 네. 가져오셨잖아요. 엠노에 대한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재님께서 유튜브에서 엠노를 고점에 가지고 있어서 이게 손실이 큰데 얼마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고 장투미주님 같은 경우에는 엠로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매수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뭐 적정 매수가도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어요. 고점이시면은 지금 97,800원대에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가격대 보면은 최근에 횡보했었던 69,000원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매물을 소화하면서 오늘까지도 조금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상단부터는 매물대가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업사이드는 열려 있으니까 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을 보시면 기관에서 오거래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안에서도 금융 투자라든지 투신 쪽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난 8월에 이미 MSCI 스몰캡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엠로가. 그래서 그 이후로 시세 분출이 있었고 이후부터 이제 코스닥 150 지수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펀드의 어떤 패시브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 보셨으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전고점 부근까지는 뭐 멀지 않은 시간에 좀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 계열사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캡티브 매출이 확대 가능한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공급망 플랫폼 기업이죠. 온라인 솔루션스 그리고 삼성 SDS가 지금 구매 공급망 관리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하게 되면 삼성 계열사부터 꾸준하게 구매 공급망 관리 서비스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기대를 해주면 좋겠고 네.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서 이 공급망 관리에 대한 솔루션 니즈는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이 원래는 기존에는 전사적인 서비스, 그냥 ERP 정도에서 재고 관리라든지 공급망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독자적인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MRO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네. 네. 저희 알려달랍니다. 아, 매수가요? 네, 네. 단기 트레이딩 매수가 알려달랍니다. 아, 매수가라고 하면 한 6만 9천 원대에서 7만 3천 원 사이에서 매집을 하면 좋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한 8만 9천 원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다 하실 줄 알았는데 20초 못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MRO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 전고점 한번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 다섯 번째입니다. 네, 먹는 겁니다. 또 먹는 거예요? 네, 네.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 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제 불경기가 내년에 온다 만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굳이 그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경기 침체 얘기는 거의 확실시가 되는데 얕게 오냐 깊게 오냐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찌 됐건 밖에서 쓰는 돈보다는 집에서 먹는 내식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식 소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CJ제일제당 부분에서는 수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공식품 쪽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찌 됐건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실적이 어찌됐건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내년 넘어가면서부터 아마 수익성 자체가 조금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먹는 거에는 사실은 저희가 고려해봐야 될 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원재료인 곡물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케팅핑 판관비도 굉장히 중요한데 환율은 사실은 조금 변동성이 있어서 이거는 예측은 불가능은 하겠지만 곡물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안정화가 점점점 돼가고 있고요. 내년엔 네. 더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판관비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아마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 쪽에 하면 1조 5천억 정도로 한 19%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사실은 이제 대한통운에 대한 운송도 있으니까 예를 제외하면 먹는 걸로만 따지면 한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땡! 좋습니다. CJ제일제당까지 설명을 해 주셨고 지금 유튜브에서는 길 대표님이 섬세하시다, 다정다감하다 라고 난리가 났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예, 웅진 싱크빅 교육주 가지고 네. 왔습니다. 3분기 매출이 다소 좀 줄었어요. 전년 대비했을 때 6.5% 감소를 했고 이제 영업이익은 69%까지 감소를 했는데 뭐 시청자분들이 뭐 이미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교육주들은 이제 정책 관련 테마에 좀 엮이거나 정치 관련할 때 조금씩 시세 분출이 있는 상황이지만 대세적으로 조금 관심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교육주들이 다시금 조금 우상향을 그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좀 성장하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웅진싱크빅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줄었던 것들이 이런 쪽으로의 전환에 대한 어떤 과도기적 시점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은 좀 줄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좀 성장성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에 AI, 빅데이터, 뭐 AR, VR, 뭐 할 수 있는 어떤 IT 기술들은 모두 집약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서비스에 좀 녹이고 있는 점들이 있어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웅진 스마트홀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ASP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제 회원수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 디즈니와 협업을 해가지고 디즈니 AR 인터랙티브 북이 출시가 됩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겨울왕국 시리즈라든지 뭐 주토피아, 인사이드 아웃 이런 캐릭터들과 같이 좀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는 좀 본격적으로 성장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웅진 싱크비까지 이렇게 두 분이 5개, 열 가지 종목 먼저 소개해 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소개해 주신 열 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장 상황까지 체크하고 오겠습니다.